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광고센터장입니다. 앞에 컨텐츠에서 김한진 박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좀 감정이입해서 좀 여러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그럼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같이 박사님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앞에 뭐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좀 제 입장에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아, 이거 책. 사실은 네. 이게 뭐 네. 앞에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그 책 제목입니다. 네. 아, 작년에 번역돼서 나온 네.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쓴.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어쨌든 그 경제 전망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그렇게 큰 투자에 도움이 안 되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운용을 하는데 사이클의 위치, 또 사이클의 속성, 사이클 간의 서로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잠잠히 그걸 이제 훑다 보면 네. 뭔가 지혜가 생긴다. 어떤 방향이 생길 거다. 네. 시장이 지금 어떤 쪽으로 갈 건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형국의 지금 글로벌 또 국내 사이클은 어떨까? 네. 경기 사이클은 어떨까? 또 마켓의 뭐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사이클은 어떨까? 얼만큼 주가가 비싼가 싼가?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의 사이클은 어떨까? 또 내지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네. 어떤가? 네. 물가는 안 올라가나? 네. 이렇게 돈 많이 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네.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네. 그분의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나요? 일부 나와 있나요? 네, 일부를 네. 이제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하려고 네.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네. 사이클입니다. 네. 네. 지금 경기 사이클은 2006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신흥국, EM이라고 한 게 이제 신흥국 경기 지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대표인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와 있는데, 네. 네. 진한 색선이 이제 세계 교역입니다. 네. 세계 교역을 왜 보냐면, 실질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 세계가 수출 수입. 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이 수출 수입 세계 교역 금액하고 연관이 크기 때문에, 네.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사이클이 코로나로 락다운 되면서 상당히 망가졌는데 네. 이게 역사적 평균 정도 지난 10여 년간의 평균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고요. 네. 꾸준하게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보다는 뭐 오늘의 방향성이 좋고요. 레벨이 네, 좋고 네, 네.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을 거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개선되는데 이게 개선되는데 2019년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오기 전 올해 초라든지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언제 도달하나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네. 3, 4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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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수준까지 오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은 세계 교역 금액이나 경기 사이클이 이미 2018년부터 네. 약간 슬로우다운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요. 고점이 계속 네.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밑에 선인데 쭉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도 이제 망가졌다가 올라오긴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제가 네. 볼 땐 높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가 좋았던 2013년에서 17년, 16년까지도 이 기간 중에도 선진국의 소비가 좋았는데도 신흥국, 중국의 수출은 그렇게 네. 늘지 못했거든요. 네. 하물며 이게 완만하게 올라오거나 이 레벨보다 낮다면 네. 전체적인 신흥국의 수출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낮은 네. 레벨에서 움직인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뉴스에서 성장률, 뭐 수출 증가율 몇 퍼센트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달보다 몇 퍼센트 혹은 전년 동월 대비 몇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 수요도 많이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기 사이클은 앞으로 3, 4년간에 걸쳐서 이전 수준으로 비포 코로나 수준으로 가는데 주가는 지금 비포 코로나 수준을 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와
주식시장의 사이클의 이 디스커넥션, 이 네. 괴리를. 괴리도가 너무 네, 큰데, 너무 크다. 네. 가령 연말에 경기가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 올라오면, 네. 아, 지금부터 주식을 그냥 때려 사야죠. 네. 근데 그게 앞으로 3, 4년 후에 코로나19 수준으로 오는데, 주가는 코로나19 수준에 다 회복돼 있다. 이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라는 겁니다. 2, 3년 동안은 주가 지수가 박스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종목 차별화 장세는 계속 펼쳐지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하실, 많은 네. 분들이 가지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아, 미국의 IT 기업들은 이런 전통적인 고루한 이런 경기 사이클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많죠. 네. 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IT 소프트웨어. S&P 소프트웨어 매출액이랑. 매출액이랑. 네. 네. 연한 파락센선이 이제 네. 제조업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높게 유지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올 네. 수 있었고, 이게 조정 보일 때 같이 조정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얘가 이제 천천히 올라오니까 얘도 여기서 이제 뭉개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딴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거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라든지 신규 소비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소비나 네. 고용이나 투자의 선행 지표 항목들입니다. 미국 경제 네. 선행 지수 10개 항목 중에 다 들어가는 항목들인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높은 매출액과 높은 EPS 증가를 보였던 것은 경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네. 것이고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사이에 미국 IT, S&P IT 기업들의 PR이거든요. 네. 전체 시장의 퍼고요. 네. 2007년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경기가 꺾이니까 퍼가 쭉 리레이팅, 팽창되다가 네. 반대로 디레이팅 됩니다. 네. 네, 꺾입니다. 네. 그러니까 퍼가 리레이팅 됐다는 얘기는 2010년부터 퍼가 지금 12배에서 30배 가까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28배 네. 네, 그 정도. 이 얘기는 EPS, 주당 순이익의 증가 속도보다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고요. 이게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질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어닝을 네. 리바이스 업 시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내년, 후년에 좋아질 것까지 미리 땡겨가면서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PR이 팽창된 겁니다. 근데 경기가 여기서 만약에 뭉개지면 2, 3년간 네. PR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돼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진짜 주식 어닝이 좋아져야 네. EPS가 한 단위 좋아지면 그만큼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지금은 지금까지는 EPS가 한 단위 좋아지면 주가는 두 단위, 세 단위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경기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가 증가할 가능성, PR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 네. 혹은 오히려 반대로 경기가 내려간다. 네. 앞으로 네. 썩 시원치 않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다 그러면 디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익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가 하락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함으로 인해서 PR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소프트웨어의 PR이 2000년 닷컴버블 거의 10배 수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이렇게 PR이 팽창된 상황 한 3배에서 지금 2, 3배에서 10배까지 팽창해서 2000년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경기 사이클과 이런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을 편안한 상태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익이 빠른 속도로 올라와 주거나 경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거나 네. 2차 팬데믹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이상의 경기 확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네. 뭔가 시장은 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차트는 이제 밸류에이션 사이클에서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요. 그쵸. 시장 전체의 무게입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나
뭐 IPO라든지 이런 게 하면 시가총액이 다 커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시가총액이라는 걸 달고 한쪽에는 실물경제라는 걸 달았을 때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느냐라는 건데 나스닥의 경우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경우에 2000년에 이 버핏 인디케이터가 50%였는데 지금 100%거든요. 네. 그 당시에 GDP의 시가총액 비중이 50%였는데 지금 100%다. 지금 미국 GDP가 한 200조, 20조 달러 정도 되니까 네. 지금 나스닥만 20조 달러인 거고요. 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러셀 3000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300이 아니라 3000인데 네. 미국 시장 전체입니다. 네. 미국 시장 전체인데 닷컴 버블 때가 119%였는데 지금 200%거든요. 파란색인데요. 네. 마켓 전체로도 두 배 정도. 네. 기술주도 두 배. 네. S&P 500은 95, 한 100이라고 잡고 지금 160, 한 1.6배. 네. 금융위기 직전에 굉장한 강세장의 고점, 2007년 고점에 85%보다 두 배 정도. 경제 규모보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몸집이 그렇게 부풀어져 있는 네. 겁니다. 170%인데 이게 200%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얼마든지 뭐 그건 시장 마음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지표를 보면서 아,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아무튼 따라가더라도 좀 눈치를 잘 보면서 가야 되겠다. 네. 사주 경계 잘하고 가자.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가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빨간색 선은 이 시가총액, 시장의 무게를 총통화, M2라고 그러는데 총 유동성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얼만큼 유동성에 반응했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규모가 아닌 총 유동성이 얼만큼 주식시장의 무게가 더 커졌냐라는 부분인데 네. 나스닥의 경우에는 닷컴 버블 때 134%고 지금 100%니까 네. 한 75에서 80%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뭐 강세론자들은 조금 더 가겠네.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2000년보다는 조금 더 가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바닥에서 보면 30%에서 70%, 100%까지 왔으니까 적지 않게 왔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때가 190%였는데 지금 170%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유동성 효과로는 조금 주식시장이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193%와 164%니까 저걸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한 10에서 20%는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는 할 말은 없죠. 네. 근데 문제는 네. 2000년이라는 어떤 2000년 3월 정확하게 3월의 주가라는 게 그때 이제 닷컴 버블, 네. 밀레니엄 뭐 이렇게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고점을 찍은 다음에 S&P 500의 IT 주가는 80% 빠졌습니다. 와. 2년도 안 돼서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거의 한 70% 정도 빠진 거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요 2000년의 최고점을 페어밸류 네. 이때는 정당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때 네. 이렇게 찍고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네. 파티를 여기까지 즐겨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여기까지 즐겼을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맞거든요. 앞에 컨텐츠에서도 조언해 주셨지만 막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질서 있는 떨어짐이 아니라 그냥 막 떨어지잖아요. 네. 대응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뭐 금리가 닷컴 버블 때는 그때 6.5%였죠. 미국 네. 기준금리가. 네, 지금은 뭐 6.5%에서 1%까지 떨어졌고요. 네. 지금은 3%대에서 지금 제로까지 떨어진 거고. 네. 물론 이제 그때도 사실은 뭐 이런 통화정책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하다.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위기 때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가총액과 그 당시의 GDP. 네. 이 비교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교 시점의 이 상황은 역사적 버블로 기록됐던 시점이고, 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뭐, IT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ROE도 지금 한 30%가 넘고 네. 뭐 PBR도 똑같이 5배가 넘지만 그만큼 뭐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부자 네.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유보율도 높고 네. 배당도 줍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이면서도 상당히 그 안정된 재무 네. 구조도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00년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네. 네, 저도 인정하고요. 네. 뭐 이런 테크 시장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됐고 네. 또 이들 기업들이 다음 성장을 위한 어떤 기초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추가 성장을 위한 현금 능력과 더불어서 네. 이런 그 기반을 다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닷컴 버블의 개념적으로 올라갔던 시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이 버블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싼 주가는 아니다. 네. 지금 빵, 페이스북, 아마존 뭐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섯 종목의 네. 시가총액이 지금 8조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8조 5천억 달러 근처 가다가 지금 8조 달러 정도로 네.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8조 달러면 GDP 규모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GDP를 다 합치면 9조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다섯 개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S&P500에서 25% 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어닝 비중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줄 테니까 빵 다섯 개랑 바꿀래?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네. 가령 뭐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네. 큰데 네. 애플 한 주씩 팔아서 우리나라 주식 다 팔아도 애플 한 0.7주 정도 사죠. 네. 애플 주식 2%만 팔면 SK 네. 하이닉스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대 가격 간의 괴리는 지금 극도로 벌어져 있고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과열 장세의 특징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들이 막 쏟아지면서 똑똑한 물건 하나만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네. 애플이나 테슬라, 뭐 미국 증시 시가총액 제일 상위 종목들의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서 이런 현상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막 로빈후드다, 뭐 또 우리 동학 불개미 운동이다 이러면서 지금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대한민국 그 개인 투자자들이 10대 주주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500달러 정도를 찍고 330달러를 어저께 이탈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한 3, 40%가 깨진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 이미 그 꺾임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이 좀. 네,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이제 조금 마켓에 어쨌든 네. 이런 전체적인 좀 긴 흐름에서 네. 시장의 사이클이 어디 있든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어디쯤 네. 와 있는지를 조금 뭐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뭐 앞선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이 시작될 때는 아무도 강세장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약세장이 시작될 때는 아무도 약세장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강세장의 초기, 약세장의 초기에 상승폭 내지는 하락폭의 상당 부분이 초기 몇 개월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인베스터들이 또 펀드 매니저들이 대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신에 조금 뭐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대신에 조금 초과 수익은 조금 뭐 양보하겠다. 네. 기대 수익은 좀 내려놓겠다. 뭐 이렇게 네. 되죠. 네.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대중들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애플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한 10개 중에 9개는 애플 망한다였어요. 네. 그때 반도과점 금지법으로 스티브 잡스가 법정에 서고 네. 굉장히 애플이 위험하다고 네. 이 기업이 생존이 과연 가능할까. 네. 근데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페이스북도 상장 초기에는 그런 뭐 여론도 되게 많았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지금은 거의 이거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이 기업들은 네. 안전한 네. 안전한 위험 자산이다. 네. 즉 따뜻한 네. 아이스커피다라는 네. 것과 똑같은 개념적 충돌이 생기거든요. 네. 네. 네.
세상에 안전한 위험 자산은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모순이죠. 네. 지금은 지금 위험한 위험 자산이 조금 더 위험해졌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주도주죠. 네. 90년을 100으로 봤습니다. 그럼 닷컴 버블은 사실은 100에서 이 정도까지 밖에 안 올라왔네요. 네. 네. S&P 500 소프트웨어. 네. 파란색 차트 말씀하시죠? 네네네네. 네. 이게 이제 지금 2000년이 한 80 정도였고, 네. 지금이 한 110 정도가 네. 되네요. 네. 그리고 이 IT 소프트웨어의 시장 전체, S&P 500 전체에서의 시가총액을 네. 보시면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20 네. 정도니까 닷컴 버블보다 IT 소프트웨어가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강세 정도가 네. 아, 한 20% 정도 더 위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성장주가 그 항상 성장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을 때 네. 굉장히 그 과도한 주가 상승을 보입니다. 네. 활발한 주가 상승을 보이는데요. 성장주는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 네. 아,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가 결국은 이런 성장주의 어떤 그 과열 지금 랠리를 더 강하게 이렇게 불을 지핀 거죠. 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네. 연준은 금리를 0%까지 안 낮췄을 거고요. 네. 전 세계 재정 정책을 이렇게 과도하게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코스피도 저는 뭐 한 1800에서 2000 사이에서 네. 지금 헤매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비록 1400까지는 안 떨어졌어도.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런 과도한 변동성이 나왔고 지금 저금리가 생기면서 또 저성장이 생기면서 이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이 성장주 쪽에 상당히 그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고 또 4차 산업, 지금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더 갈 이 인더스트리 4.0의 어떠한 행로를 네. 항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긴 관점에서 그럼 미국의 IT 기업들, 메가테크 기업들이 다 끝난 거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장 규모가 지금으로 보면 지금 뭐 100분의 1도 시작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예, 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네. 뭐 지금 12시까지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한 12시 한 5분 정도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IT 시가총액 가장 전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잠깐 발을 좀 살짝 빼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 지금 여기서 먹을 자리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나 애플이나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근데 그게 그 잠깐 수익을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는 게 지금은 좀 너무 크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냥 유튜브를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네, 했을 네. 때 그러면 저점 자리에서 우리가 잡는 시기가 지금 잠깐 쉰다면 시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오늘 한 5장의 가장 네. 중요한 자료들만 가지고 오셨는데 또 더 많은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터 이 정도 두께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리포터를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잠깐 발을 확 빼진 않지만 잠깐 발을 조금 조심스럽게 뺀다면 언제쯤 어떤 시기쯤에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근데 사실은 뭐 앞선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약세장과 강세장 주식을 0%에서 100%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고요. 네. 뚜렷하게 어떤 그 변곡점을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약세장이었고 오늘부터 강세장도 아니고 네. 그 반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그 시장의 위험을 결국에는 극복을 한다면 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버텀업 종목으로 그 종목의 안정성 네. 종목이 수익이 꽂히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 네. 같이 무너져도 네.
결국에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30년 전에 투자해서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엄청 많았죠. 네. 근데 그 사이에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면 네.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50대가 네. 100대가 났어도 네. 네. 아마 손실이 났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장 판단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예상과는 달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조정이 오면서 내가 가진 종목도 떨어졌을 때 네. 결국 정말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햄버거를 계속 평생 사 먹는다면 햄버거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고맙냐고. 네. 내가 더 살 수 있는 너무나 고마운 기회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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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는 정말 뭐 더 레버리지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 네. 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이 과연 그런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네.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러 말씀 중에 사실 답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ETF 트렌드 구독자분들이 또 수준이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오늘 김한진 박사님 매주 모셔다 달라고 댓글 달칠까봐 제가 너무 어려우신 분이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아현동에 쫓아가서 네,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앞에 컨텐츠도 그렇고 지금 컨텐츠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한 20점 정도 내공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다음에 또 초대하면 또 나와 주시죠.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